아이고, 안녕하세요. 프로바보이 장호영입니다. 자, 제가 지금 교회에 가서 방송 잠깐 도와드리러 가야 됩니다. 화요일 저녁은 전도사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에 설교거든요. 그래서 가서 방송을 도와주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순간이동을 할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얍! 하면 가야 되는데 뭐 그때 간다는 거죠. 자, 한번 가볼게요. 지금 점프하려고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안 됐네요. 다시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아이고, 여기 계셨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프로바 가는 날이 장날입니다. 보십시오. 비가 오고 있어요. 주룩주룩 내리는 거 보이시죠? 지금 땅이 다 젖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곳을 지나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뛰어! 예, 아주 좋아요. 지금 딱 떨어질 것 같기도 한데 우선 여기서 잠깐 찍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비가 오느라고 여기 보이시죠? 비가 주르륵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 올 때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로 가서 테크니션이 한번 되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감을 한번 소감 준비한 것보다 더 잘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아멘. 기도합니다. 아멘. 이곳이 단상입니다. 여기서 전도사님이 설교를 주시겠습니다. 자, 지금 예배가 시작하기 전입니다. 제가 설정을 다 끝내고 여기에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약 세 달 전에 이 자리에서 창세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직 시작을 안 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다양한 얘네들은 가능성에 대해서 멋있게 나오네요. 얘기를 했었습니다. 체가 엄청 좋긴 그래요. 근데 이 동사는 남성형 동사였던 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안식 후 3일 동안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바쁘게 생활하다가 또 이렇게 화요일 저녁 기도의 시간을 기억하여서 함께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오니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해 주셨고 성도님들 마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약 세 달 전에 이 자리에서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 이야기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문법적으로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다양한 해석들을 제시하고요. 그 중에서 어쩌면 조금 색다르게, 어쩌면 다른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반 부분을 자, 설교가 끝나고 이제 끝났습니다.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